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질문 큐. 수학 연구를 하다 보면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 같아요. 정말 아, 이분은 타고났다 그런 분도 있는가 하면 이분은 또 다른 면에서 또 잘하신다. 소통을 잘하거나 대화를 많이 잘하거나 이렇게 사람들 간의 연결을 잘하거나 서로 다른 분야를 엮어내거나 그런 걸 잘하는 다양한 특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흔히 보는 얘가 수학자가 기사에 나오면 꼭 수식어를 기자분들이 천재 누구 이렇게 써서 되게 민망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학생 때 생각했을 때 천재 소리 듣던 사람들이 다 수학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소리 안 듣던 분이 수학 잘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소수의 천재들이 있지만 주변에 천재가 있어서 제가 슬픈 게 아니라 이 천재 덕분에 제가 같이 일할 기회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제가 만든 좋은 문제를 또 천재한테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수학의 연구하는 방식 여러 가지라서 글쎄요 이게 아까 뭐라고 하셨나 논리적 사고를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나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협업에 대해서만 잠깐 얘기를 하면요 저는 사실 미국 가서 궁금했던 게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할 때 머릿속으로 무슨 언어로 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협업을 하려면 제가 한국말로 수학 생각하는데 영어로 얘기한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 말이 막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저도 머릿속에서 영어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협업이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수학의 협업이 중요하더라. 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부연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물리학 분야도 연구를 하다 보면 네. 이 뭐 천재성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노력을 열심히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수도 있는데 수학 분야에서도 노력이 되게 중요한가요? 수학 분야 노력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실제 그런 사례들이 있죠. 뭐 이탕장이라는 수학자가 뭐 혼자서 정말 힘들게 살았지만 아주 멋진 정리를 몇 년 전에 해서 세계 수학자 대회 한국에서 열린 대회에서 와서 강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50대 넘어가지고 아주 큰 일을 하신 분들 보면 아주 끈질기게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고요. 아주 꼼꼼하게 하는 거는 정말 인간의 노력의 한계치로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저도 지금 요즘 쓰는 논문이 70몇 페이지인데 학생하고 같이 쓰다 보면 너무 힘들어요. 이게 하나 틀리면 뒤에 또 고쳐야 되고 뒤에 틀리면 앞에 고쳐야 되고 계속 고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런 작업을 한 3년씩 하고 있으니까 너무 힘든데 이게 엄청난 끈기가 필요한 작업이더라고요. 그래서 노력이 필요하더라고요. 예. 첫 번째는 이제까지 아무도 증명을 못했으면 어떤 방법이든 의미 있는 증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도 도입했었던 거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수학자들이 아름다운 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개의 경우에는 간결하고 여러 가지 가는 길이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지름길이라고 보여지는 걸 갖다가 일반적으로는 의미 있는 좋은 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의미 있는 질문이라는 걸 갖다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많은 수학자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다른 부분, 기하학적인 문제처럼 보여지는 문제를 풀었는데 이 문제가 개수적인 문제도 풀리고 저 동네에서도 활용되어 줄 수 있다 이런 증명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선언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 수학의 단계인 것 같고요. 풀어야 되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풀어야 되고 적용되어지는 게 넓다면 좋다는 거가 이제 일반적인 수학자들의 가치인데요. 저는 이제 여기다 이제 조금 달리 부연을 하자면
과거에는 수학이 굉장히 이제 수학적인 영역이고 많은 경우에 수학 문제라는 거가 굉장히 전문가들, 뭐 과학자라든가 일부 사람들에게만 활용되어졌었는데 수학의 영역이 점점 넓어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수학을 크게 나눈다면 수학적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순수 수학과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응용 수학, 공학자들이 문제를 제공해주면 그 문제를 주어진 현실의 조건하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증명을 포함해서 하는 그러니까 응용의 관점도 이제 점점 더 비중이 커진 것 같고요. 풋노트를 하나 달자면 수학 자들이 의미 있다 그런 건 수학자 그룹에서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소통 뭐 이런 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 못하고 더 앞으로 발전해야 되는 게 국제적으로 네트워크를 만들고 우리가 푸는 문제를 의미 있다고 막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역량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가 답을 하기 보다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저보다 제보다는 직관이 훨씬 더 많으신 분이 하신 말인데 펜로우드라고 영국 그 물리학자, 수학자신 분이 95년대 책을 하나 쓰셨어요. 그 책 제목이 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컴퓨터에 마음이 생길 것인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은 좀 부정적이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근거를 기대해요. 저도 정확히는 못 읽어봤는데. 근데 그 반면에 그 강인공주의자들이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하여튼 생각하거나 하여튼 뇌에서 하는 활동들을 전부 다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만약에 풀어낼 수 있다면 최소한 인간하고 같은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점에 있어서 그 펜로우즈 그분은 동의를 안 하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마디만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거기에 증명되어져 있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불확정성의 원리를 갖다가 그 증명한 거는 튜링 머신이라는 튜링이 컴퓨터를 만들기 전에 가상의 머신을 만들었고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컴퓨터들은 다 튜링의 아이디어를 구현한 겁니다. 그리고 튜링 머신이라는 게 그 괴델의 정리를 증명하는 데 활용되어졌기 때문에 두 개가 이퀴벌런트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증명되어지지 않는다. 증명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 그거에 이제 확장되어서 인공지능이 한계를 가진다는 건 전부 다 전제가 우리가 갖고 있는 튜링 머신이라는 거를 전제한 건데요. 지금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튜링 머신 이외의 머신도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알파고 같은 거 갖고 있는 특징이 굉장히 튜링 머신과는 다른 종류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아직은 모르지만 강 인공지능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알파고 같은 경우 사용하는 그 인공지능 기술이 그 새로운 코딩 방법이 아니에요. 걔도 튜링 머신하고 그 한계 내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일 뿐이지 그 튜링 머신 자체를 확장한 건 아닙니다. 지금 해주신 질문에 저도 조금 보태 보겠습니다. 질문을 사실 이 과학에 대해서는 이 인간의 상상력과 창의력이라는 게 되게 중요할 텐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컴퓨터가 수학을 조금 이제 많이 대신해주기 시작을 하면 그런 부분들은 좀 걱정이기도 합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창의적인 부분은 결국 인간을 앞지르기는 어려울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뭐 컴퓨터가 뒷일을 잘해줘도 앞에 인간이 어떤 문제가 좋은 건지 아니면 이런 추측을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데서는 인간의 능력이 결국은 계속 컴퓨터를 압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의적인 부분은 인간이 결국은 담당을 해야 되는 거군요. 컴퓨터가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컴퓨터가 창의적이라는 게 알파고가 수뜬 게 창의적이냐. 우리가 보기에 창의적이라고 부르겠지만 컴퓨터는 창의적인 방법으로 그걸 생각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알파고가 묘수를 떴다. 하지만 그게 창의적인 거냐. 그건 잘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 알파고가 하다가 내가 이런 한계를 했으니까 내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겠어. 이거는 안 되거든요. 근데 사람은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서 그 다른 형태의 그 이론을 발전시키면서 그 안에서 더 많은 걸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컴퓨터가 예를 들어서 알파고가 발전해가지고 내가 이 정도는 한계가 있으니까 나를 스스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겠어. 그래서 새로운 이론을 스스로 만들어서 그거 적용된 새로운 그 버전의 알파고를 만들 수 있을지는 좀 회의적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디까지가 되느냐는 뭐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굉장히 창조적인, 최소한 창조적인 모방은 아마 점점 더 많이 할 것 같고요. 그런 영역이 점점 넓어지겠지만 다행인 거는 수학이 그렇지 않은 거를 그 컴퓨터가 못하는 게 뭔지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수학자들이기 때문에 그 컴퓨터가 못하는 일들만 우리가 해야지 그런 일들을 찾아나갈 것 같고요. 그런 걸 갖다 창의적이다 라고 이야기할 인간적 창의성이라고 정의하지 않을까요? 아니, 저는 뭐 하는 일이 전부 다 응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면 모든 일들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핸드폰에서 음성을 갖다가 신호로 결국은 바꾸는 것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수학적인 이론, 우리가 만약에 이 정도의 정보를 보낸다면 사람들이 인식할 때의 오차가 일정한 범위 안에 들어갈 것인가를 보장해 주려면 수학적 이론이 필요하고요. 그 수학적 이론을 기반해서 아, 이 정도의 수준의 통화 품질을 갖다가 전송하려고 그러면 이 정도의 정보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이미 다 검증되어진 상태에서 기계를 만들기 때문에 요즘 뭐 정보통신 기기를 만들거나 하는데 뭐 수학이 활용되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자연스러운 사람이어서요. 뭐 다른 저는 그거를 그 초등학생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스마트폰은 상당히 좀 고급 기술이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요새 이제 인터넷에서 초등학생도 코딩하는 그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스크래치니 엔트리니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을 이용해서 초등학생한테 규칙만 몇 개 알려주고 너 여기서 원을 한번 그려봐 라고 하면 원을 그리려면 아니면 이런 포물선 한번 그려봐 사인하면서 이런 그려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걸 하려면 아, 이 선을 어떻게 그리, 원을 어떻게 그리는지 왜냐하면 거기 있는 프로그램들은 직진만 할 수 있거든요. 직진하고 회전만 할 수 있는데 그럼 원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아니면 별 그리려면 뭔가 반복인데 이런 것도 수학이거든요. 근데 간단한 수학인데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저희 큰애가 지금 2학년인데 좀 훈련을 좀 시키고 있습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애한테 한번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만은 잘 어려워하더라고요. 아, 예. 저는 사실은 물리를 하는 사람이라 수학은 잘 모르지만 저도 생각나는 예가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그 혹시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은 존 내쉬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론 수학자인데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개발했던 그 균형 이론, 게임 이론이라는 것은 정말 이 세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점 참고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과학 분야는 보면 일저자를 누가 하느냐 그거 가지고 좀 미묘하게 싸우기도 하고 누가 주저자냐 누가 뭐 책임저자냐 이거 막 따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학자들은 되게 좀 아름답게 삽니다. 저희 알파 무조건 알파벳 순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기여가 있으면 다 알파벳 순으로 저자 이름을 나열하고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신사들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제 친구 한 명은 나중에 유학 가더니 아, 내가 괜히 이름을 LEE로 했어 하면서 중간에 갑자기 이름을 ALEE로 바꾼 거예요. 일자자 되고 싶어서. 근데 하여튼 저희는 사실 그런 권리 뭐 배분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저희 수학 연구 되게 커뮤니티 제가 느끼는 수학자들 그 세상이 서로 친구 같고 가족 같아요. 가족 같고 만나면 서로 얘기하고 문제 같이 풀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가끔 가면 뭐 해변에서도 만나서 일주일 동안 수학 문제 연구하고 오고 점장 들고 커피숍에서 하루 종일 있고 파리 가서 스타벅스에서 매일 연구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직업이에요. 제가 카이스트 처음 왔을 때 1년에 마일리지를 7만 마일을 탔어요. 해외에 막 불러주는 데 가고 그래서 재밌는 직업입니다. 학부 때까지는 수학을 하지는 않았었고요. 물리 전공을 했었는데요. 그때 그 학부 때 이제 수학을 하게 된 계기였을지는 모르겠는데 수학을 취미로 하는 사람들의 모임 동아리들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워낙 이제 시험에 매달려 있으니까 수학을 어떻게 취미로 해 이런 생각을 많이 할 텐데요. 근데 수학이라는 거가 굉장히 재미있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수학을 취미로 한 사람들도 많았고요. 근데 이거를 아무리 재미있는 거라 하더라도 아무리 바둑이 재밌는 거라 하더라도 아마추어가 아니고 그걸 매일 시험 보고 입단해야 된다고 시험 보면은 저는 바둑
줄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우리는 수학을 맨날 이제 시험 보고 쟤보다 잘해야 된다 이런 이제 식으로 강요라니까 수학에 이제 재미가 있는 것도 금방 아, 재미가 있긴 하지만 내가 해보니까 다 1등 할 수는 없으니까 재미를 잃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이 정답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수학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가 교육이라는 게 너무 경쟁적으로 가니까 제가 나서서 뭐 딱 수학을 이렇게 하면 세상이 좋아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데 한 가지 이제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수학 공부를 할 때 이야기를 해서 자기가 배운 거를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친구한테 설명해 주는 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수학을 전공하더라도 이제 아까 협업이라는 게 중요하다 그러는데 자기 생각하는 걸 잘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뭔가 가르쳐 주면서 아, 스스로 깨달는 점도 중요하고 수학의 문제를 갖다가 단순히 푸는 거가 아니라 이렇게 손으로는 학생들이 굉장히 잘하는데 네가 한 거 설명해봐 이렇게 하면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해보는 훈련도 되어지고 그다음에 자기가 배운 거를 다른 친구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것도 제가 뭐 수학 전공을 이후에 해서 가르친 선생님으로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수학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고 잘 이해하는 제가 과거에 수학을 잘 못했기 때문에 아 가르치면서 이렇게 배울 수 있구나 하는 걸 느껴서 학생들도 제가 점수를 올려주진 못하지만 조금 더 친구들과 수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설명해주고 이런 기회를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가르친 경험을 얘기하면 저희 학교 한경대인데 저희 학교가 카이스트나 이대하고는 좀 달리죠. 학생 중위권 학생들이 좀 많이 와요. 그래서 가르치다 보면 그 내가 이 내용을 꼭 전달하고 싶은데 어떻게 전달할지가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해력이 좀 떨어지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근데 그럴 때는 양을 줄여야 돼요. 양을 줄여 지금 수포자 얘기하셨는데 아까 질문. 양을 너무 많이 배워요. 고등학교 때 그 말씀하신 대로 고등학교 미적분학 대학에서 배우는 걸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 배우면 외우기만 하잖아요. 공식을. 이거는 필요한 애들만 그 분야, 그러니까 대학 진학에 관련해서 줄여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확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같은 그 공부를 할 때도 전달 방식을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가르치던 입장에서 막 고민을 많이 하고 인터넷을 뒤져서 이렇게 다른 강의하시는 분들 보면 아 저렇게도 가르치는구나. 라는 걸 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교육학자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공부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가르치는 입장에서 또. 아까 말씀 주신 것 중 한국말 잘하셔서 너무 놀랐고요. 아까 말씀 주신 것 중 유태인들은 공식을 못 외우게 한다. 뭐 그런 말씀 되게 인상 깊었는데요. 저는 이제 가끔 이제 고등학생들의 책을 볼 수학책, EBS 책 같은 거 문제집을 가끔 이렇게 보면 문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우리 그 입시에 너무 이렇게 몰입해서 수학 교육을 하고 또 입시 문제가 너무 시간 싸움으로 스피드 퀴즈 하는 것처럼 수학을 공부를 시키니까 그러니까 공식을 외워서 빨리 풀자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다행히 운이 좋아서 과학고를 갔더니 스피드 퀴즈 절대 금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 느리게 푸는 훈련만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엄청 큰 도움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일반 학교 수학 시험이나 뭐 대학 입시나 이런 데서 느리게 적은 수의 문제만 긴 시간으로 푸는 그런 훈련을 한다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